그런데 태훈 아빠 마음 한편이 허전할 거야. 너한테 내색하진 않겠지만. 네가 뭘 얘기하려는지 안다. 그렇지만 지금은... 그래, 지금은 무리일 거야. 그렇지만 태훈 아빠 네 첫사랑이었고 한때는 네가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야. 넌 그동안 잊고 지냈지만. 모르겠어. 지금은 그 사람을 살리려고 들어왔을 뿐이야. 다른 건 생각하고 싶지 않다. 너의 그런 마음을 태훈 아빠도 잘 알겠지. 그러니까 같이 있어도 허전한 행복을 느낄 거야. 속으로는 다시 사랑받고 싶을 텐데. 이건가? 아, 됐다. 저기, 아, 얘들아, 아, 그리고 태훈 엄마, 이걸 볼 때쯤이면은 아마 나하고 작별 인사를 했겠지? 아니면은 이걸 볼 일은 없을 테고. 태훈아, 아빠가 너한테 꼭 당부할 게 있다. 뭐냐면 아빠는 우리 태훈이가 성공하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. 행복은 우리 가족이란다. 엄마 부탁해. 그리고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귀여워하는 우리 준이. 우리 준이 시집갈 때 아빠가 손 붙잡고 들어가줘야 되는데. 아, 물론 아빠가 꼭 잡고 들어가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면은 외삼촌 손 꼭 잡고 들어가. 알았지?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훈 엄마, 행복 내가 막아서 정말 미안하다. 그 사람이랑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위에 올라가서 힘써볼게.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한번 불러볼게. 여보, 미안하고 사랑한다. 나 있고 꼭 당신 행복 찾아. 앉았다가 그럴까? 어, 잠깐만. 자. 고마워요. 야, 날씨 참 좋다. 꽃도 너무 이쁘고. 우리 계약 기간 끝나면 선후배로 돌아가는 건가요? 그러기로 하지 않았나?